역사성입니다. 옛날에는 본인들이 신천지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신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교회들에게 가서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입구에는 신천지 출입금지가 써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냐면 이렇게 오는 사람 가운데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신천지 중에서는요. 제가 정탐하러 온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 좀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무너뜨리려고 약점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릴 것인가.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 가면은 무지하게 많이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밭이니까 딴 데서 전도하지 말고 여기서 전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어떤 속임수를 통해서 끌고 가기도 하고 아예 산을 옮긴다고 하지요. 그래서 교회를 아예 신천지 교회로 작전을 짜가지고 바꾸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참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인 것을 우리가 더 실감합니다. 왜? 그때는 정말 이단들이 많아질 것에 대한 예언을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제가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눈을 절대 안 맞추시는 분, 그런 분들, 또 예배 드릴 때 절대로 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까를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거나 찬양하거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늘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특징은 고개를 숙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면 딱 압니다. 그래서 아 신천지구나. 저희 교회는 딱 그게 보여집니다. 그냥 신천지 출입금지가 안 써 있어도 신천지를 압니다. 여러분 신천지 왜 종교 사기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정윤석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 중에 이렇게 신천지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딴 식으로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라는 소리와 함께 욕을 먹기 일쑤였다. 신천지에는 연간, 분기별, 월간, 주간, 매일의 목표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 모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줬다. 달성하지 못하면 격려보다는 책망을 하며 결과를 내도록 쥐어짜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그러니까는 너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가 이러면서 자꾸 과제를 줬다는 거죠. 계속해서 다른 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에선 최소 6가지 항목을 제대로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전도, 교리시험, 예배, 헌금, 모임, 봉사 등이었다. 여기서 꾸준한 실적을 쌓아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배웠다. 심지어 몸을 다치거나 아프면 그것마저도 죄로 여겼다. 실제로 신천지에서 아픈 것도 죄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고 또 같은 말로 가르치기도 많이 했다. 왜냐하면 아프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한 대로 계속 여러분 무신론도 자력권이에요.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다른 종교도 어떤 절대자가 필요한데 절대자 앞에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은 더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아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지옥과 그러면서 노력을 하고 여기 있는 대로 어떤 일을 해서 실적을 쌓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성경의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 시대에 왜 그러냐면요. 뭔가 내가 막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왜? 세상은 그렇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누구한테 인정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가 해야지. 여러분 내가 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른 채 세상에서 마치 어떤 사업을 하듯이 뭐 직장생활 하듯이 그렇게 안 하면 너 죽어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실적을 쌓게 하고 노력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늘 언제나 그 사람들은 어떻죠?
늘 멍에 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보았으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얼굴이 눌려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요? 멍에 속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다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의무감으로 그걸 해야 돼. 나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여러분,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 거기에 많은 뭐 그냥 뭐 누굽니까 교주를 하나님 같이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잘못은 이건 거예요. 이거에 근거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막 몰아치니까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지요, 늘 힘들지요, 불행한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율법으로 내가 공적을 쌓아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실적을 올려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고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무엇보다 할례는 해야 돼.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율법을 행하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은요, 다 내가 뭔가를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처음에 복음, 예수 믿음을 구원받았다는 생각으로 출발했던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그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최초로 그 소아시아에 최초로 가가지고서 최초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이에요. 그 갈라디아에 있었던 교인들이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았다가 하도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야, 그래 뭐 이거 노력해서 얻는 거잖아. 자꾸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서 그분이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용서받는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자유인이 됐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도 그렇고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설명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걸 내가 인식을 하든 안 하든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근원적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 두려움, 염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를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었어요. 내일이 없었어요. 죄의 종로로 타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뭐냐,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거기에서 받으신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해 주셨어요. 완전하신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세요. 그래서 그를 믿을 때, 성경은 믿을 때 구원받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내가 믿고 난 다음에 뭘 더 선을 쌓아서가 아니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는 그 순간에 죄로부터의 멍에가 벗겨지고 나는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율법의 멍에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멍에가 무엇인가,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더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의무감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야. 율법에 대한 의무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앞절, 오늘 본문의 앞절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자유를 주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뭔지는 그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 자,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스위치 누르는 대로 내가 조종당하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존재, 아니면 불쌍한 노예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는지 아세요?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자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 가운데 하나는 자유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리의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죽었던 우리.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브릿지가 되셨어요. 우리를 이어주셨어요. 보혈로, 대속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잃어버렸던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다시 큰 그림으로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뭐 죄 때문에. 그 죄의 종로로 됐으니까 자유가 없어진 거죠.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고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통치 방식이,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자, 그렇다면 북한은 민주주의일까요, 아닐까요? 북한은 민주주의예요, 아니에요? 1번 민주주의다, 2번 아니다. 2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에도요, 그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주주의입니다, 거기도. 근데 무슨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인민민주주의공화국. 그러니까요,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산주의에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는 뭐예요? 이 자유가 없어요. 어떤 자유가 없냐? 주거의 자유도 없어요.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간다 할 때 꼭 내가 그것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민주주의라도 자유가 없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독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이 자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던 그 자유를 다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올무매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요한복음에는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랬더니요, 앞에 있던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왜 웃겨요? 우리가 자유를 빼앗긴 적이 어디 있어? 나 자유롭게 살고 있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시 계속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33절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자유로우리라. 지금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니까 웃기고 있네 그런 거야. 아니 무슨 데 우리가 언제 종된 적 있어요? 근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야. 자신의 가장 근원적인, 가장 내면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냥 본능적으로. 우린 죄로 말미암아 다 죄에 종된 자들이었었어요. 내일이 없었어요. 우리는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래서 이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에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굴레로서부터 우리를 벗겨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는 1번, 지금까지 잘못한 거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2번, 미래의 모든 잘못까지 다 용서해 주신 것이다. 몇 번이에요? 몇 번? 여러분, 1번을 선택하면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모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건 단번에 용서하신 거예요. 그것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자유가 되는 거야. 이제까지의 자유가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유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다시 또 생각해야 될 거. 오늘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됐겠네? 되겠네? 다 용서받았는데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뭐. 다 용서받았는데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지 뭐 다르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사는 것을 소위 말해서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는 노예와 같이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되 자발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거슬러 올라가서 미국에 아직 노예 해방이 되기 이전에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일단의 노예들이 끌려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 아프리카에서 잡아서 그 중간 기착지가 어딘가 하면은 그 중요하게 두 군데가 역사적으로 제일 큰 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네갈에 있는 고래섬이라는 곳입니다. 고래섬. 우리 최근식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세네갈에 그 수도 다카르 옆에 보면 섬 하나 조그만 게 있어요. 그 고래, 그러니까 물고기 고래가 아니라 GORE 맞죠? 고래요. 그 지역 명칭이 고래. 고래? 이게 아니라 고래섬에 거기는 아무도 도망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도망가지 못하게 사람들을 분류해가지고 중간 기착지에서 참 슬픈 과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네갈에 한번 꼭 가보시고 그런데도 한번 가보시는 것이 역사적으로 내가 역사 인식도 뜰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또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이제 데리고 온 거죠. 자, 이런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영화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죠. 노예들이 있는데요. 식구들이 모여 있어요. 다 서로 감싸고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냐면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생활을 하는 것도 그 아프리카를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노예로 인생을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보니까요 가족들이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다 팔려가게 생겼네요. 야, 이거 가족이 다 이상가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을 터지려고 그냥 막 그냥 꼭 껴안고서 서로 울고 있어요. 자, 거기에 보니까요 가격표가 메워졌어요. 아빠 100만 원, 엄마 100만 원, 뭐 애들 얼마가 쭉 가격표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가려고 그러는 찰나에 물건이었죠 노예는, 그렇죠?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더니 아빠가 얼마라고요 가격이? 100만 원? 내가 2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엄마 얼마라고요? 100만 원? 내가 200만 원. 아이들 얼마씩? 내가 두 배로 더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을 다 자기가 샀어요. 다 샀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겠습니까? 그 가족들 이제는 안 헤어지게. 노예로 살아도 이거는 안 헤어진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 그 가족을 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샀는데 당신은 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걸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당신들 지금부터 자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예란 딱지를 띄워줬어요. 자유롭게 살려고. 자, 그랬더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안 흩어지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거는 우리를 자유를 주다니.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노예의 딱지를 띄웠지만 그 주인이 은인 아닙니까? 자기들 가족의 은인이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고. 어떻게 되죠? 노예로서 살 때는 눈치 보면서 일을 했지만 자기가 자발적으로 열정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행복한 거죠. 너무 여러분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는 건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발적으로 하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는 옆에서 그 샀다가 자유인으로 만들어졌던 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대우해주니까 또 더 잘해주고 먹을 것도 더 주고 땅도 주고 뭣도 주고 막. 여러분 인생의 깊이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렇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의 종 노릇하던.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어쩔 줄 알면서 내일의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샀어요. 구속이라는 말이 마땅히 지불할 걸 지불하고 샀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원했다는 말. 근데 얼마를 지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건가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짜 알면은요 자발적으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다른 자발적으로 다른 인생.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자유인으로서 하느냐 노예같이 억지로 하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도요 공부 안 해? 엄마가 거기에 붙들고서 막 이렇게 하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공부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자발적으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요 그 선교제 간다 그러면요 그거요 과외는 못 가더라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외 가고 아니면 학원 가서는 억지로 하지만요 거길 가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복받은 아이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온 다음에 아이들이 다 변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자발적으로 하면요, 공부가 하는 것이 행복하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니까요. 그리고 공부의 능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아야지 뭘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데요, 사람들이요, 교회에 오면은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아, 내가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아, 그동안 했던 것도 못하고, 그 전도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아, 제가 저 술 끊고 오겠다고, 담배 끊고 가겠다고. 여러분, 교회는 술 끊고 담배 끊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게 구원이 뭔지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것이.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죠? 자꾸 교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교회 처음 나온 분들, 어떤 분은요 연세가 많으신데요,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크리스마스 때 한번 그렇게 가보고 수십 년, 그러니까는 50년 이상을 교회를 나온 적이 없다가 나오신 분들,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복음이 뭔지를 듣게 된 거야. 사람들이 교회를 왜 안 오는지 아세요? 교회 오면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왜?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하니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아무나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럼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고.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나에게 죄의 종노릇 하던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안다고 한다면은요, 우린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더 멋진 인생, 인생의 격이 달라지는 거죠.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의 감동이 달라지는 거죠. 행복이 뭔지를 경험하는 거죠.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서, 스바냐 3장 17절을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전능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기쁨이란 말이 계속,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기뻐하신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등을 돌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인격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분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은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이렇게 하라고 좀 하고, 안 오면 막 그냥 막 협박도 좀 하고 좀 그러시지 왜 그렇게 그냥 놔두냐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신앙은요 불행한 신앙이에요. 그렇죠? 자원하는 거. 자원하니까 여기 뭐예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면 기뻐하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안 오면은 다리 몽둥이 분질어질까 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거 너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정말 여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봉사를 하면서, 내가 예물을 드리면서 할 수 없이 이거 안 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이러면서 하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역대상 29장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의 얘기가 너희들이 자유를 줬어.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자유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노예가 해방되어서 자기를 구원해 준 그 사람, 자기를 지불해주고 돈을 지불해주고 자기를 사서 자기를 자유로 만들어준 그 사람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으로 하니까요,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또 너무 기뻐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기계적이에요. 내가 이만큼 절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이만큼 했으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너머에 더 멋지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종교가 하는 그대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절을 했는데, 이만큼 뭐를 했는데 왜 이만큼 안 해주냐. 기계적인 하나님, 자동 판매기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을 사랑의 기회로 만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랑의 기회로 만들라. 너희들이 가진 거. 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중요한 특징은요, 살리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랑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 걸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바울을 볼까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죽이는 삶이었어요. 쫓아가서 죽이는 삶이었어요. 늘 분노하고 성낸 모습은 너 이거 왜 이렇게 안 해? 나랑 똑같지 않아? 왜? 그러면서 사람을 죽였어요. 내 생각으로 다르면 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럼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살리는 인생으로 달라집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도. 그런 목숨을 걸었어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나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그의 인생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적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체험한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죽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나 때문에 상처받고 죽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 내가 죽어도 상대를 살릴 줄 아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은요, 세상의 원리로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세상은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낮아져야지 내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러야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보이는 게 이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람을 죽이고 깔아뭉개고 자꾸. 그래서 조금 더 사랑이 뭔가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만, 여러분, 까발리면서 남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까발리면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남은 죽이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까발리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자꾸 까발립니다. 근데 까발리는 모습을 보면 팩트가 있는데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팩트 위에 덧칠을 해가지고 까발려버립니다. 참,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살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살려냈어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잘 못해서 어쩌면 저 때문에 말도 안 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죽이려고 해요. 까발리고.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희 교회는요 참 사람들을 세워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거 참 우리 교회 영성이니까요 그것이, 그렇죠? 근데요 피곤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다 한절 까발리는 이야기들, 까발리는 여러분, 설령 그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덮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한 다리 건너가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이래봬도 자기가 뭘 봤잖아요. 그러면 그걸 더 과장해서 막 이러면, 싸움을 한번 봤잖아요. 싸움 보면 더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에요. 그러지 옆에 사람이 흥미진진하게 들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썼는지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제가 교단에서도 그렇고 제가 사람들을 저 사람 매장시켜야 된다,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에게 찾아와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할 때 제가 언제든지 살려주려고 저는 노력을 했어요. 목사님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그러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반대했던 분이에요. 제가 누군지를 모른 채 그냥 남의 얘기를 듣고 저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를 표현하면서 목사님은 살려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반대편에서 내가 항상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하는 얘기 무조건 듣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들이 더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라.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더 열정으로 그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생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값으로 사셨지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날 인도하시죠. 죄에 종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자유케 하셨네요. 이제 눌리지 말고 누리세요. 믿음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누리세요. 행복한 인생 진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값으로 사셨지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날 인도하시죠. 죄에 종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자유케 하셨네요. 이제 눌리지 말고 누리세요. 믿음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누리세요. 행복한 인생 누리는 행복한 인생.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찬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지금까지인가 미래 우리의 내일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가? 뭐라고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아, 용서받았는데 무슨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용서받았는데 왜 회개의 기도 드릴까요? 더 좀 정확하게 하면 자백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자,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자녀가 된 여러분들의 자녀들 뭐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이 야 너 오늘 몇 시까지 이거 해 안 하면 어떡합니까? 너 호적에서 파내 그러고서 내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내가 못했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이거 만지지 마 그러면 잘못해서 깨져.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만져버린 거야. 그걸 깨져버린 거야. 그렇다면 부모님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럴 때 나는 내가 부모님한테 그것을 고백을 안 하고 자백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을 실실 피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야. 자꾸 잘못된 것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관계가 깨지는 거야. 여러분,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똑똑한 자녀는 잘못한 거 그대로 가서 하면은요, 진짜 그러면 솔직하게 하면 부모님은 더 고마워가지고 그 아이를 더 껴안아줍니다. 그렇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그냥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해, 인격적인 관계예요.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성숙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죠? 과정 속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아뢸 때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백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멋진 부모님과 관계가 잘 되면 그 아이는 행복하게 자랍니다.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 이렇게 되면요, 불행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인생, 그리고 의무감으로 할 수 없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유를 가지고 선택해서 내 열정으로 그 일을 하는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다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으면 안 돼요. 내 공적 붙잡으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방종하면 안 돼요.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살 때 그것 자체가 의무감으로 할 때는 그것이 똑같은 일에 똑같이 청소를 해도 의무감으로 하면 뭐라고요? 그거는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불행해요. 근데 자발적으로 하면은요, 그건 뭐죠? 행복해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방종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살리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내 인생에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